자, 치어리더. 아, 34분이 계시네요. 저 44살 아닌데요. 둘다 몰라요. 둘다 몰라요. 둘다 몰라요. 둘다 몰라요. 근데 막그 38명 중에 그 32명 중에 박기량 씨막 이런 분들 없는 거 아니야? 둘다 몰라요. 둘다 몰라요. 둘다 몰라요. 둘다 몰라. 내가 치어리더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. 자, 둘다 모를 경우에는 일단 야구 치어리더가 우선이에요. 전 야구 방송을 했었으니까. 둘다 몰라요. 둘다 모를 때는 야구. 둘다 모를 때는 야구죠. 둘다 몰라요. 한화 이글스냐, NC 다이노스냐, NC. 특정 팀 팬은 이런 건 아니에요. 둘다 모르는데. 난 가만해. 잠깐만, 이거, 색깔 보니까 모르겠네요. 몰라, 누군지 모르겠는데. 야구장 아닌 것 같은데. 둘다 몰라. 둘다 모르겠는데, LG 트윈스하고 넥센이 열어줘 치어리더 같네요. 둘다 몰라. 그냥 아무 분이나. 근데 모르는 분들만 올라오면요, 진짜 그런 첫인상 느낌이 굉장히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 TV 역행 이상형 월드컵 하면 하도 이제 안면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. 아, 기아 타이거즈 분이시구나 저분은. 둘다 몰라요. 둘다 몰라요. 둘다 몰라요. 이럴 때는 야구. 나왔네요. 박기량 씨 나왔네요. 와. 근데 박기량 씨는 왜그 치어리딩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왜 이거 다른 거, 그 모델 사진 찍은 거를 했을까요? 이거 만든 사람이? 자, 이럴 땐 박기량 씨죠. 자, 집안 싸움인가요? 두분다 이거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던가요? 난 감안해. 같은 팀 거를 골라야 된다니. 다른 팀이면 제가 그냥 어떻게 좀 하겠는데. 난감하네요. 자, 난감하네. 아, 이거 누구로 하지? 난감하네. 사진 좀 다른 거 없나? 몰라요. 이름을 안 들어본 분들이어가지고. 그 중간중간 난감하네 막할 때가 있어요. 고르기 힘들 때. 일단 빨리빨리 떠볼게요. 그냥 이런 치어리더 분들이 계시는구나.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, 이번 거는. 그냥 이런 분들이 있구나. 지금 약간 몸이 좀 으슬으슬해가지고. 약간 제 눈이 약간 어느 수준인지를 보게 되겠죠. 우리은행 농구팀인가 아까 저번들은? 이거 팔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 안타 막 이런 거잖아요. 몰라, 누군지 몰라. 자, 그리고 왠지 그치요. 박기량 씨 무난하게 올라가고. 자, 고르기 어려울 때는
아, 저 야구 역사 한 거요. 제가 작년 여름에 그 하나님 유튜브 가면 제가 하나님하고 했던 게 있어요. 아마 넷거이도 아마 야구의 역사 리뉴얼 아마 있을 거예요. 박기량 씨지. 근데 몰라, 제가 다른 치어리더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, 그러니까 박기량 씨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. 그 치어리더 중에서는 벌써 사각이네요. 자, 안에 들어가세요. 자, 위험한 상견례가 됐어요. 롯데하고 기아예요.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. 근데 솔직히 박기량 씨가 이쁘긴 이쁘다. 그러네요.